호 산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전집, 음식 방문,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고건요람 주식방, 산림경제, 고사신서, 우음제방 등 7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성우 전집 2,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아련한 촌락에 대나무로 만든 울타리, 행인은 출발에 앞서 다시금 짓지 않으나 사방을 다니며 어찌 감히 어쩐 일을 꺼리리요. 보금자리 깃들매 조일지를 옮기고자 하노라. 효과집의 날씨가 차니 세모를 슬퍼하고 푸른 된장 불밤이 깊을 때 속마음을 얘기한다. 호산춘 술 빛이 잔에 그득 담겼으니 그대의 깊은 정에 감사해 백잔도 불사하리. 호산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음식 방문 저자 미상 고종 말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추울 때에는 보름 만에 쓰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7일 후에 쓴다. 추울 때에는 보름 만에 쓰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2페이지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 흰쌀을 100번 씻어 가루를 내고 냉수를 부어 고루 씻어준다부터 8단계까지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곳에 두세 달 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대 자리 독이 필요합니다. 규건요람 주식방 저자 미상 1795년 이후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호산춘은 사계절 내내 빚을 수 있다. 7일 만에 다시 또 저어주면 향기가 각별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 항아리 시루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호산춘은 무월초 이렇게 해서 여삼방까지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조리법 1번부터 7번, 7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독, 그릇, 대자리가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2차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두세 달이 지나면 마실 수 있다. 항아리 덮개를 덮지 않고 두면 술맛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넓은 그릇 대자리가 필요합니다. 우음제방 미상이고 1800년대 후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이렇게 3단계, 4단계 되어 있고요. 술의 양이 많다.
쌀 씻기를 하지 않으면 맛이 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